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요즘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예, 금메달 땄죠?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웃긴다. 자, 그 파이널 B도 봤거든요. 파이널 B 기록도 보니까 정작 네덜란드가 파이널 B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파이널 B에서 네덜란드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원래는 5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주 결승에서 그 중국하고 캐나다가 중국은 중간에 그 교대 그 달리지 않는 주자가 교대를 방해를 해서 실격이 됐고요. 그 캐나다는 마지막에 중국을 방해해서 실격이 됐어요. 그래서 4등이었던 이탈리아가 은메달을 타고 5등이었던 네덜란드가 동메달을 땄어. 근데 이제 다들 웃기 그 하는 얘기들이 그 세계 신기록인데 동메달이라고 세계 신기록인데 동메달 만들었다고 참 그런 우스갯소리 그 댓글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자팀 이번에 굉장히 잘했고요. 그 사실 한번 교대 과정에서 넘어졌잖아요 또. 근데 지난번엔 넘어졌는데도 그 따라잡아서 올림픽 기록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그 교대 과정에서 그 뭐냐 교대 과정에서 교대를 하고 넘어졌어 이번에. 그래서 이번엔 다행이고요. 자, 한번 그래서 동계 스포츠, 겨울 스포츠라 하면요 진짜 겨울 스포츠의 기준은 그거예요. 여름 스포츠는 사실 그런 기준이 없는데 겨울 스포츠는요 눈하고 얼음 위에서 할수 있는 종목을 겨울 스포츠라고 봐요. 이 겨울 스포츠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통 이 겨울 스포츠에는 썰매 종목이 있고 스키 종목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각종 뭐 아이스 하키라든지, 그리고 컬링이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한 번씩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겨울 스포츠의 역사인데, 그첫 번째로는, 바로 요, 썰매의 역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썰매 역사 좀네 이렇게 좀 줄여보고 이 썰매 역사는 자 그냥 썰매 이거는 스포츠 선수로서의 썰매가 아니고 그냥 썰매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나 얼음판 위에서 운송 정말 중요한 운송 수단이기도 했어요. 특히 그 여러분들 막 남극이나 북극 탐험 갈 때요. 남극이나 북극 갈 때? 지상으로 갈 때요. 걸어서 안 가요. 다 썰매 타고 가요. 걸어서 가면 진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썰매를 타고 달려가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 그시막 옛날에는 지상 그런 운송수단으로는 그 말이 있지만 그 남극이나 북극에서는요 말보다 개가 강해요. 말보다 개가 강해. 에스키모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인류 최초로 원래는 그 로알 아문센이 제가 이거는 나중에 탐험 컨텐츠 이런 거할때또 따로 하려고 하는데 그 아문센이 원래는 그 자기의 그 탐험 스승인 그 난센 박사로부터 배를 하나 물려받아요. 프라모라고. 그 배를 타고 북극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배를 물려받아요. 배 하나 물려받아. 왜냐면 그 뭐냐 아문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운 그 기술을 그 배워가지고 그 선장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선장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선장이니까 그런 탐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그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탐험은 그 자기가 그 탐험가로서의 그 꿈을 굳히게 된그 북서항로 개척이라고 있었어요. 북서항로 개척은 실패를 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실패하고 죽었었어. 근데 자기가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저기 그 북극하고 캐나다 사이에 엄청나게 섬이 많거든요. 그 캐나다의 그 섬들을 쫙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알래스카까지. 그게 그 북서항로를 개척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를 타고 북극으로 가는 거야. 그 북극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그 로버트 피어리라고 이제 탐험을 하러 가요. 로버트 피어리가 그리고 북극점에 도달을 했대. 나중에 근데 알려진 건데요. 그 피어리가 찍은 위치는 정확한 북극점이 아니었대요. 거기가 아니었고, 어쨌든 이슈가 다 피어리한테 넘어가니까 아문센이 그래?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로버트 피어리가 세계 최초로 북극점을 갔다고 그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맞아, 아문센이 그러면 나는 남극으로 가겠다. 그래서 남극으로 가요. 그 남극으로 가서 그 남극점을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영국의 뭐 셰클턴이라는 그 탐험가가 남극점을 한 150몇 킬로미터 정도 남겨두고 식량 부족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문센이 그 기록을 깼고 그 인류 최초로 남극점까지 가요. 그리고 한 2, 3주 정도 늦게 영국의 스코트 탐험대가 그쪽을 도착을 하는데요. 근데 스코트 탐험대가 이때 그 남극이에요. 개를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말도 데리고 왔어요. 개가 한 33마리 있고 말이 한 17마리였었대요. 그리고 걔네가 먼저 출발했어. 걔네가 먼저 출발했어, 심지어. 근데 아문센이 얼마나 여유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에스키모 개가 100마리다. 그리고 여기는 말보다 개가 더 강하다. 왜 개가 필요하면 좀 빌려주겠다. 했는데 걔네는 남극에 이미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는 또 먼저 출발했어. 그리고 이제 아문센 탐험대는 일단은 남극은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극이 겨울이 끝날 때, 겨울이 끝나가고 나서 출발을 했어요. 물론 그래도 겁나게 추워요. 그러고 출발했는데도 그 처음에 한개쉰두 마리로 개쉰두 마리에다가 썰매 네 대를 만들어서 그 갔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중간에 그 뭐냐 개들 그 개들이 그러니까 식량이 좀 없었나 봐요. 개들끼리도 막 서로 막 잡아먹는 경우가 생겼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긴데 결국 거기서 그 중간중간에 10마리가 총 죽어서 42마리가 남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많은 개들을 다는 못 끌고 간다 해가지고 이제 썰매 한 대를 거기다 그냥 두고 그 18마리를 남기고 나머지 24마리는 총살을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버리기로 한 거야. 서로 먹어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갔고요. 그런 아픔을 딛고 그 어쨌든 남극점에 제일 먼저 찍어요. 그 해가 되기 전에 찍어. 그리고 이제 한몇주 뒤에 스콧이 도착했는데 이미 노르웨이 국기가 꽂혀 있어.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그 편지 두 통을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노르웨이 국왕한테 그 보고 차원에서 보낼 편지를 하나 써왔고, 또 하나는 이제 스코타범대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쓰러져서 노르웨이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노르웨이 왕한테 편지를 대신 전해주세요 라고 해놨어. 만일을 대비해서. 근데 정작 스코타범대는 돌아오는 길에 다 죽었고, 그 아문센 탐험대는 그 일단은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개들은 많이 죽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달리다가 죽었어. 근데 인명피해는 없이 그 무사히 그 돌아왔고요. 그 이제 뭐냐, 그래서 탐험대를 둘로 나눴었대요. 그래서 일부는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겨울을 나고 다시 돌아왔었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를 일단은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 노르웨이에 전보를 때려요. 남극점 정복.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로 돌아가서 왕한테 뭐 얘기를 했겠죠. 해가 그랬는데, 지금도 그 남극으로 갈 때는요, 그 직항 비행기는 없어요. 지금도 남극 갈 때는요, 아르헨티나로 해서 가요.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남극에서 제일 가까운 대륙이기 때문에, 그 마젤란해요. 글로 가요. 그렇고요.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썰매는 그렇게 극지대를 탐험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했고요. 대부분은 그 널찍한 판 아래다가 금속등을 덧대가지고 썰매를 만들어요. 얼음 썰매가 있고 눈 썰매가 있죠. 그 강원도 지역에서는요, 겨울철에 가끔 추억의 얼음 썰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그게 있고요. 좌우 균형도 중요하고 썰매의 날이 제일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음을 찍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식의 썰매였죠. 그리고 눈 썰매는 그 눈이 쌓인 언덕에서 타요. 옛날에 막그 비료포대 타고 그 타는 썰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좀 힘들고 귀찮아. 왜냐면 얘네는 올라가서 타야 되거든. 그 스키 타는 것처럼요. 스키의 썰매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선형으로 쫙 만들어진 그 플라스틱 썰매의 끈이 달려있죠. 여러분들 흔히 이제 그 겨울 시즌마다 하는 그 눈썰매장 있잖아요. 저기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에버랜드 눈썰매장이 제일 유명하죠, 사실. 스키장들도 가끔 눈썰매장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굉장히 그 주글상으로 썰매를 끌든지, 뭐냐, 들든지, 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 이용층인 어린이들의 체력으로는 들고 가기 힘들어. 그래서 그 에버랜드 그 눈썰매장 가면요, 그래서 그 썰매 타고 썰매를 끌고 그 올라가는 그 경로를요, 그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로 만들었어요. 그 무빙워크로 만들어서 그거를 타고 올라가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진짜 슬로프가 엄청나게 긴 스키 썰매가 있어요. 그 스키 썰매는 그 스키 썰매는 아예 올라갈 때 리프트 타고 올라가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타고 내려가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그 놀이도구죠. 그래서 안전요원이 하지 말라는데 발을 썰매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요, 일부 썰매장은 그건 벽에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썰매는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발을요, 밑으로 깔아야 돼요. 눈썰매 탈 때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뒤로 타야 되고요. 그리고, 발을 썰매 밖으로 내밀고 타야 돼요. 그래서. 뒤꿈치를 눈에다 박고, 차라리 썰매를 옆으로 기울여서 넘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스키처럼. 그리고 이제 대관령 목장 가면 지금도 그런 추억의 눈썰매가 있대요. 근데 천연 언덕이라서 엉덩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봅슬레이나 루지나 스켈레톤 이런 올림픽 썰매 종목 있잖아요. 스포츠 종목. 이런 종목은요. 이런 평지에서 타는 게 아니고 슬라이딩 센터라고 해가지고 특수 제작을 해요. 특수 제작을 하고 슬로프가 있어요. 그리고 물썰매가 있다. 내가 이거 물썰매를 타본 적 있거든요. 근데 물썰매는요, 이제 여름철에요. 일부 눈썰매장이 여름철을 겨냥을 하고 또 물썰매를 만들기도 해요. 인조 잔디를 깔고 거기다 물을 뿌려요. 그리고 워터파크에서도 이 물썰매를 운영을 하기도 해요. 가끔은. 당좀 보충하면서. 그리고 대나무로도 뭐 만들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스키지.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요, 고로쇠로 썰매를 만들기도 한대요. 고로쇠 나무로, 고로쇠 나무로 썰매를 만들어가지고, 고로쇠 나무에서 나오는 물 약수 있잖아요? 그거 지리산에 가면 파는데. 전사에서는요, 한국 산지에서 고로쇠 썰매가 타기가 편하다고 고로쇠 썰매 타는 법 하고요, 스키 타고 전투하는 훈련 있잖아요. 바이애슬론인가? 바이애슬론 종목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스키 타고 전투하는 게 있어요. 스키 타고 총 쏘는 종목 있잖아. 그게 있고요. 개썰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개썰매는 극지방에서 타는 거예요. 이누이트들이 타는 거. 그래서 북극해하고 인접한 나라들은요, 진짜 개썰매 경주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나라들의 한정에서 개썰매 대회가 있어요. 개썰매 대회. 그래서 남극하고 북극 탐사에 굉장히 유용해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로아 라문센이 남극점에 도달했던 그게 개썰매를 탔기 때문이에요. 개썰매를 탔었는데요. 참고로 북극에는요, 이제 여러 아문센이 북극 탐험을 좀몇 번을 더 했어요. 북상으로 처음에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북극에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좀 늦춰졌어. 원래는 비행기를 갖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투기에 동원이 되어버리는 밤에 거의 못 갖고 갔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닌데 좀 늦춰져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배를 타고 러시아 쪽으로 해서 북동 항로로 갔거든요. 북서 항로가 아니고 북동 항로라고 갔는데, 그쪽은 섬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얼음에 갇혀가지고 배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배까지 고장나고, 대원들도, 하나 둘 이탈해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배로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비행기로 갔는데, 일반적인 비행기는, 이제 알래스카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눈이나 얼음 위에 쉽게 착륙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비행정 두 대를 이끌고 또 가봤는데 한 대가 또 고장나서 실패. 그리고 그 다음은 결국은 이제 이탈리아의 그 노빌레 대령이 설계한 그 비행선을 타고, 결국은 비행선을 타고 노르웨이, 미국, 이탈리아 탐험가들이 합동으로 가서 그 북극점에 깃발을 꽂았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하고 절교한 탐험가 한명 구조하러 갔다가 걔는 구조되고 아무 쌤 자기는 북극에서 행방불명 돼서 거기서 죽었죠. 결국 스코 탐험대가 스노우몹이라고 말을 사용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어쨌든 근데요, 문제는요, 이 갯썰매가 유용하긴 했어요. 그런데 세균이 그 개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오잖아요. 그래서 청정 지역인 남극하고 북극에 세균이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 지역인 남극과 북극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가지고 극지방 탐사에서 이제 갯썰매를 못 써요. 현재는. 근데 이제 알래스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알래스카라든지 캐나다 북쪽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이제 오래전부터 이미 원주민들이 갯썰매를 타고 다녔어요. 걔네들은 그냥 써. 그리고 진짜 알래스카에서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갯썰매 경주가 있어요. 그 이디타로드라고 갯썰매 경주 갯썰매를 타고요, 1760km를 달려야 된대요. 최소 열흘 이상을 그 영하 50도, 영하 60도 나가는데 거기를 달려야 돼. 세계에서 최고의 극한 레이스로 꼽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세계의 그 극한 레이스들은 많아요. 그 사막 레이스라고 혹시 아세요? 뭐 고비 사막이나 뭐그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 레이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막 레이스들도요, 한 일주일을 뛰는데 그 중에 한 6일차 레이스는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을 달려야 되는 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막 레이스는 보통 하루별로 일정 제한 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이제 완주 실패 걸로 간주를 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요, 갯썰매 경주가요, 이번에 이벤트 종목으로 있대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벤트 종목이라 아마 중계는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벤트 종목이면 아 이런 걸 가서 방송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삽썰매도 있어요. 1970년에요, 멕시코에서 스키 리조트 직원들이요, 네, 그냥 이벤트 종목이에요. 정식 종목 아니에요. 시범 종목도 아니고.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 들어가려면요, 한몇번 정도 시범 종목 해야 돼요. 태권도가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시범 종목으로 처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정식 종목 된 거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에요. 태권도는. 그 태권도 겨루기 있잖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삽썰매도 있고요. 하여간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종목들 있죠. 올림픽 종목에는 루지가 있고 스켈레톤이 있고 봅슬레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들은요, 일단 루지는요, 썰매를 누워서 타는 거예요. 누워서 타기 때문에 처음에 앉아서 손잡이를 잡고 이 추진력으로, 이렇게 슉 근력으로 이 추진력으로 샥 밀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면서
뭐냐, 추진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누워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이 동계 올림픽 종목들의 그 썰매 종목들은요, 대부분이 알프스 산맥에서 그 타던 그 썰매에서 유래를 했대요. 그래서 썰매에서 썰매 눕고 타서 트랙을 달리는 건데요. 여기서 독일이 제일 잘해요. 아무래도 독일이 그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뮌헨이거든요. 베를린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맞을 거야. 첫 번째 베를린이 제일 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뮌헨이고 두 번째가 항구 도시였다 함부르크가 있고 함부르크일 거야 아마. 그 어쨌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뮌헨이 독일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독일은 오히려 남쪽이 더 추워요. 남쪽이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9번 코너가 굉장히 악명이 높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의 그 펠릭스 로후도 5등에 그쳤어. 그 알펜시아 트랙이요, 공교롭게도 설계한 곳이 독일 회사래요.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가 그 독일 센터래요. IOC 위원장도 그 토마스 바흐 독일 사람인데 로우 선수가 거기서 그 실수를 했어. 독일에서 회사를 설계했거든요, 이번에. 그 알펜시아 스키장 옆에 있는 그 슬라이딩 센터가. 그냥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봅슬레이하고 스켈레톤. 스켈레톤하고 봅슬레이는 그 이제 달리면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타는 썰매고, 그리고 그 봅슬레이는 그 앉아서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루지하고 봅슬레이하고 스켈레톤은요, 그 썰매 종류도 다르고요. 그 출발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트랙은 똑같아요. 그세개 종목이 트랙은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출발 지점이 다르고요. 그 봅슬레이하고 스켈레톤은 그 연맹 국제 연맹이 같아요. 근데 루지는 연맹이 달라요. 그래서 FIL 국제 루지 연맹이고요. IBSF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루지는요, 출발 지점이 살짝 다른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썰매 종목 그 경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요, 그 코스 합류 지점이 있어요. 중간에 코스 합류 지점이 있는데 그 출발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루지는 그 약간 출발 지점이 조금 좁아요. 손잡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켈레톤하고 봅슬레이는 똑같은 데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 루지 2인 종목은 더 아래에서 출발하고요. 그 여자부도 더 아래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그 슬라이딩 센터를 가면요, 그 이제 피니시 하우스는 똑같은데 그 스타트 하우스가 있고 그 출발 지점이 조금씩 다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국제 규격이에요. 그리고 그 그래서 스켈레톤은 출발할 때 썰매에 손을 올리고 발로 탁탁탁탁 달려요. 그리고 썰매를 밀면서 그게 올라타는 거고, 루지는 앉아서 그냥 그 손의 힘으로만 그 근력 완력의 힘으로만 밀어서 스타트하는 거. 그래서 그 근육도 다르게 키워요. 그래서 그 세부 종목을 올림픽에서 세부 종목을 전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이번에 그 박승희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을 했잖아요, 4년 동안. 근데 이게요, 쓰는 근육이 달라요. 이 똑같이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쓰는 근육이 엄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썰매도 루지에서 스켈레톤을 바꾸거나 뭐 스켈레톤에서 루지로 바꾸거나 이게 굉장히 그 키워야 되는 근육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요, 루지가 조금 더 빨라요. 루지가 좀더 빠른 게, 루지는 다리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켈레톤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아요. 공기 저항 더 많이 받고, 그 봅슬레이는요, 그 썰매 자체가 크긴 한데 그 앞에가 유선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 탄력을 받아. 그 고속버스처럼요. 버스처럼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 버스가요, 급출발 급가속이 안 되거든요, 자동차들에 비해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급출발 급가속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속도는 더 빨라, 봅슬레이가. 그래서 루지는 1520년에 알프스 산맥에서 처음으로 스포츠가 정착이 되고요. 1883년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제 국제대회가 처음 열려요. 그래서 그게 열리고, 그 다음에 국제 봅슬레이 연맹으로 편입됐다 국제 루지 연맹으로 나뉘고요. 그렇고요. 남자는 13kg, 여자고 2인승은 10kg의 체중 보충용 재킷을 입을 수 있어요. 선수가 개별적으로 입어야 되고요. 그 썰매에는 부가 중량을 부착할 수 없어요. 그렇고요. 그 도움 닫기 하고 타인으로부터 출발 보전은 절대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맨몸으로 썰매를 타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 1964년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이 됐는데, 이 올림픽 트랙 연습을 하다가요, 영국 선수 한 명이 여기서 연습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1969년 세계 루지 챔피언십 대회에서는 본 대회 중에 폴란드 선수가 죽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0년에 노다르 쿠마리 타슈벨리, 이 조지아 출신 선수인데 훈련 중에요. 시속 155km를 달리고 있는데 트랙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쐐기둥에 박아서 죽었어. 자, 그리고요, 이번에 윤성빈 선수가 그 이번에 스켈레톤, 그쵸, 헬멧 써도 위험해요. 생각해봐요, 시속 155km인데 그 야구에서도 시속 155km를 던지는 선수 별로 없는 거 아시죠? 그만큼 네, 힘들어요. 그렇고요, 그 선수가 받는 중력 가속도가요, 최대 5G 정도가 된대요. 5G 정도가 된대. 그러니까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자기 몸무게의 5배의 힘이 짓누르는 힘을 받아야 된대요, 코너를 돌 때. 5G면 자기 몸무게 5배야. 그렇고요. 이제 스켈레톤이 더 위험해요. 스켈레톤은 엎드려 타는 거죠.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타는 거고요. 그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쇠날 썰매를 썼어요. 근데 이 터보건이 있어요. 스포츠 터보건이, 그 썰매 핸들 모양이 갈비뼈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스켈레톤으로 부르는 거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1884년 스위스에서 역시 처음으로 대회가 열렸고요.
그 뭐냐 동계올림픽에서는요 192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하고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이두 번에서만 그러니까 스위스였죠 이두 번에 대해서만 정식 종목으로 했다가 없어져요 너무 위험했던 거야 너무 위험해서 정식 종목에서 빠졌다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정식 종목이 돼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부활을 해요. 그렇고요. 이 스켈레톤의 규정은요. 썰매 무게하고 몸무게, 그 선수 몸무게의 합이요. 남자는 합해서 115kg, 여자는 합해서 92kg을 초과하면 안 돼요. 초과하게 되면 참가를 못해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타트 지점이 봅슬레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스켈레톤 속도가 루지보다 살짝 느린데요. 그 스켈레톤은요. 그 헬멧이요. 파이트를 써요. 그 위험성 문제 때문에 그냥 헬멧도 아니고 뭐 파이트라는 그 제작된 거를 써요. 그래서 그 파이트를 써가지고 거기서 속도가 더 느려져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썰매 종목은 다 헬멧이 있어요. 동계 스포츠 종목들은요, 다 헬멧이 있어요. 너무나 그 미끄러져서 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 헬멧이 있어요. 그렇고요. 아, 스피드 스케이팅은 헬멧 없다. 그래서 스켈레톤이 오히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루지보다 낮대요. 왜 그러냐면요, 썰매가 무거워요. 스켈레톤은. 썰매가 루지보다 무겁고요. 그 루지가 오히려 썰매가 가볍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루지는요, 그 뭐냐 누워서 타는데 또 고개는 앞을 봐야 돼. 이렇게 그냥 누워서 가는 게 아니고 트랙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가서 봐요. 그러니까 자세도 불편하죠, 루지는. 그렇고 그 엎어져서 타는 썰매이기 때문에 썰매 3종목 중에 스켈레톤은 사고 확률은 낮아도 그 사고의 치명타는 제일 높아요. 그래서 루지나 봅슬레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선수 허리가 지면에서 90도 이상 그 벌어져 있으니까 그 전복 사고가 나더라도 착지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나요. 근데 스켈레톤은요, 빙판의 상체가 먼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그래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그 대한민국은 이제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부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강광배 선수가 2002년하고 2006년 토리노 대회까지 나갔고요. 그 이후로 이제 후계자 양성을 하고 있고 2010년 밴쿠버 대회 때는 조인호 선수가 탔고요. 그리고 현재 그 조인호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그리고 그 윤성빈 선수가 그 이번에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죠? 그 아시아 최초로. 그래서 실업팀이 강원도청밖에 없어요. 그 실업팀이 강원도청밖에 없고 강원도청이 루지 스켈레톤 봅슬레이를 다 관장을 해요. 실업팀이 강원도청밖에 없어.
그래서 그 무한도전 팀에서 한번 봅슬레이를 연습해서 사실 봅슬레이는 조금 유명해졌어요. 그 윤성빈 선수는 사실 그 헬멧을 그 아이언맨 그거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왔대요. 거기서 연락이 왔을 그 정도래. 거기서 연락이 왔을 정도래요. 그 헬멧 써줘서 고맙다고. 그 정도야. 그렇구요. 자, 봅슬레이. 초창기 봅슬레이는 아, 여기 없구나. 네, 마블에서 연락 왔었어. 초창기 봅슬레이는요, 역시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처음 열렸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첫 시대부터 정식 종목이었고요. 1924년 샤모니 동계올림픽부터 아예 동계올림픽 시작부 함께 했어요. 그렇고, 이제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에서는 원래 봅슬레이가 처음에는 4인승 종목만 있었는데 2인승도 추가가 됐어요. 1960년 스코벨리 동계올림픽 때만 잠깐 빠졌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여자부 대회는 199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자부 2인승이 정식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썰매 종목은 보통 그 히트 4번으로 나누죠. 그래서 보통 마지막 4차 결선은요, 3차 시기까지 상위 20등 안에 든 선수들만 달릴 수 있어요. 그팀 쿼터 제한은 없어요. 국가별로. 그 썰매별로. 그렇고 1970년대 후반에 이 썰매 종목에서 동독이 원래 절대 강자가 됐었어요. 그 이후 독일이 대부분은 최강 국가죠. 최강 전력이고 뭐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등도 잘 타고. 스위스도 강국이에요. 스위스하고 독일이 강국일 수밖에 없어요. 스위스랑 독일이 동계 스포츠를 강국인 이유가 있어요. 걔네는 코스 자체가, 그러니까 걔네는 동계 훈련하는 장소 자체가 진짜 천연 자연이 만들어낸 훈련장이거든요. 알프스 산맥. 스위스하고 독일은 말 그대로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자연 훈련이 잘될 수밖에 없어요. 이탈리아도 북부 지역은 할수 있어요. 토리노 이런 데서. 그리고 4인승 봅슬레이 한 대의 가격이 보통 1억 원이에요. 자,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선수들한테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요. 제작을 신청하면요, 몇 달이 걸린대요. 그리고 대한민국 봅슬레이 팀이 지금 두 대를 갖고 있어요. 한 대는 이제 유럽 전지훈련 때 하고 월드컵 때때 쓰고요. 나머지 한 대는 원래 대여해서 쓰던 거를 그대로 샀대요. 그대로 사가지고 쓰고 있고요. 2인승 봅슬레이는 지금 이제 샀는데 4인승 봅슬레이는 여전히 빌려 쓴대요. 그래서 얼음 위에 F1이에요. 그런데요, 되게 그렇다? 올림픽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요. 국제 경기는요, 파일럿의 국적에 따라서 그 국가대표를 구분을 하니까 올림픽이 안 되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요, 그러니까 파일럿, 제일 앞에 탄 선수 있죠? 제일 앞에 탄 선수가 파일럿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른 나라에서 데려와서 써도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봅슬레이 대표팀 선수 중에요, 외국인 선수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봅슬레이가 아무래도 그 스타트 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육상 선수들의 신체 조건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육상 선수들이 봅슬레이로 전환해서 탈 때가 있어요. 네, 귀화는 안 해도 돼요. 파일럿만 국적이 맞으면 돼요. 근데 올림픽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올림픽에서는 그 외국인 용병 영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봅슬레이는 기준은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자메이카 선수들 중에서 동계올림픽에 나온다 하면요, 그 10중 8구는 썰매 종목 나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때까지요, 경기장, 훈련장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고요. 무한도전 봅슬레이 특집을 한국에서 못했어요. 그 일본 나가노에 가서 했어요. 일본은요, 그 삿포로하고 나가노에서 각각 동계올림픽을 한 적이 있거든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최지라서 나가노에 봅슬레이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딩 종목 경기장이 있는 곳이 아시아 전체에서 나가노하고요, 평창밖에 없어요. 지금 아시아에 슬라이딩 경기장 두 개예요. 나가노하고 평창. 이번에 그래서 평창이 진짜 대단한 거야. 그 진짜 그 동계 스포츠 종목들 이런 거그 경기장들이요, 웬만하면 그 철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스포츠 종목 그 양성 차원에서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뭐냐, 국가대표 선수촌 이제 진천으로 갔잖아요. 서울 태릉보단 가깝잖아. 태릉보다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훈련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제 평창하고 강릉에 그런 경기장들 있죠. 그렇고요. 근데 이제 파일럿은 강광배 선수밖에 없었어요. 선수 겸 감독이었어, 그나마. 그러니까 선수가 얼마나 없었으면 본인이 선수 겸 감독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나머 그 중간에 있는 두명 중에 한 명은 그 무한도전 팀에서 봅슬레이 편에 나왔던 그 선수예요. 2009년에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뽑힌 선수야. 그때 유재석 씨가요, 강 감독한테 혹시 저희가 이기면 어떡하죠 하니까 강 감독이 그럼 자네들이 국가대표 나가야지 할 정도로 진짜 선수풀이 없었어요. 그리고 맨 뒤에 앉는 사람이 브레이크맨이거든요. 근데 김정수 선수가 원래 역도 선수였다가 봅슬레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현재 이 시설 지원은 전부 다 강원도청에서 하고 있어요. 강원도가 이거 다 해야 돼. 봅슬레이도 강원도청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무한도전에서 한번 방송을 하니까 그이 무한도전 봅슬레이 그 특집을 보고요, 나중에 그 무한도전이 다시 만났는데 그 봅슬레이 특집을 보고 국가대표 선수가 된 선수들까지 있대요. 그만큼 무한도전의 그 파급력이 컸던 거야. 근데 안타까운 건 기업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후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현재 중고등학교에 썰매팀이 창단된 게그 우리나라 최초로요. 저기 강남에 그 휘문학교 있죠? 휘문의숙. 그 휘문 중고등학교. 휘문 중고등학교가요, 사실 스포츠 종목으로는 사실 유명한 학교죠. 그 썰매팀 창단도 했고, 그 야구 선수도 많이 배출하죠, 휘문고가. 그 이종범 그 대표팀 코치가 아들 그 이정우 선수가 이제 광주에서
아빠가 은퇴한 다음에 서울로 이사 왔거든. 서울로 이사 와고 와서 다닌 데가 휘문이에요. 휘문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넥센으로 갔죠.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이제 강남구에 그 휘문 중고등학교가 있고 송파구에 배명 중고등학교가 있고 야구로 유명한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나마 우리나라 진짜 동계 스포츠들은요, 진짜 투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올림픽 한번 하게 되면서 해야지, 경기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그 진짜 대부분의 스포츠들이 일단은 큰 대회를 한번 열어주면서 이제 저변이 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종목을요, 모든 종목을 다 추천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개최국이라서. 그나마. 개최국이 아니었으면요,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다 있었다고 해도 아마 그 세계 그 랭킹 몇위 안에 들어야지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올림픽 개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특히 여자부 같은 경우는 원래 못 나가는 실력인데 개최국이라서 쿼터 받아서 나간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부는 꼴찌했잖아, 결국 8등. 그렇고 그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북한 선수들이 좀 껴서 한 건데, 그 여자팀이요, 아마 세계 랭킹이 아마 좀 많이 밖에일 거예요. 한 아마 20위권대일 거야. 근데 이번에 올림픽 8개 나라 나왔거든요, 여자분은. 근데 거기에 개최국 시드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최국이라서 약간 쿼터제가 좀그 뭐냐, 거기서 이제 시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렇고요. 그 파일럿으로 활약하던 강광배 감독이요, 선수로는 2016 밴쿠버 동계올림픽까지만 나왔어요. 원래 그때까지 선수 겸 감독이었어. 그만큼 선수풀이 없었어요. 선수 겸 감독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는요, 그 진짜 이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열리기 전쯤에 이제 각종 그 비인기 종목들이 많이 지금 인기가 올라온 상태예요. 그게 다행인 거지. 올림픽, 그러니까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올림픽인 만큼 꼭 나가고 싶다, 이런 열망으로 진짜 열악한 훈련 환경 속에서도 그 랭킹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랭킹이 엄청나게 그 랭킹 올리는 거에 많이 기여를 한 거지. 그리고 그 올해 3월에는요, 아시아 두 번째로 또 썰매 경기장을 또 만든대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서 지금 강광배 선수는 현재 거기 있어요. 한국 체대 교수로 있어요. 아, 김하랑 선수한테 푹 빠졌어요. 아, 맞아. 김하랑 선수가 그 영광의 상처가 있죠. 그 예전에 그 넘어졌을 때그 스키나래 여기 찧어가지고 지금까지 요 흉터 때문에 여기 그눈 아래에 그 반창고 붙이고 다닌대요. 아, 그거 종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여태까지 썰매 종목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고요. 생각보다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일단 여기서 녹화 끊고 그 다음 종목 얘기로 한번 가.